안녕하세요. 저는 25살 대학교 3학년 재학 중인 원준섭 학생입니다. 우선 저는 향후 가스공사나 또는 발전공사 같은 공사에 취업을 하고 싶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자격증을 준비하게 됐고요. 코로나로 좀 시험기간이 길어져서 힘들었지만 한 번에 합격하여서 기분이 좋았습니다. 이번 실기 시험에서 유별에 따른 위험물 분류 문제가 나왔는데요. 제가 이 문제를 언급하는 이유는 위험물 분류표를 다 외우는 거는 뭐 당연히 기초적인 거지만 그래도 좀 쉽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안 외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관과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외우셔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시험장 들어가시면은 외운 것도 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 교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기초화학 부분입니다. 화학을 잘 하시는 분들이더라도 이 부분은 좀 배속을 빠르게 해서 한 번은 그래도 다 듣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. 혹시라도 화학을 아예 이제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무조건 이거는 화학, 기초화학 부분은 강의를 꼭 들으셔서 기초를 좀 쌓으시면은 필기시험 마지막 부분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니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의 공부법은 위험물 책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위험물 책이 좀 두껍다 보니까 들고 다니지를 못해서 저는 스프링 노트를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. 시중에서 판매하는 2, 3천원짜리 하나를 준비를 했고요. 이 스프링 노트에다가 강의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판서를 해주시는 부분들을 다 적어서 중요한 부분을 또 체크하고 기출문제 풀면서 또 중요한 부분 체크해서 계속 돌려서 반복해서 보았습니다.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교수님께서 이제 학생들 외우기 편하게 하라고 아재 개그 형식으로 암기법을 알려주십니다. 그 암기법들 좀 이상하다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시험장에서 꼭 기억이 남으니까 그 암기법을 통해 잘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. 필기 시험을 넉넉하게 한 달 반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시험을 무난하게 통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필기를 너무 대충 준비하지 마시고 필기랑 실기랑 같은 시험이라 생각하시고 필기 준비하실 때 꼼꼼하게 잘 외우시면서 실기까지 준비 잘 하셔서 꼭 한 번에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모든 수험생분들 화이팅입니다.